두 번째 방문인 우리 딘딘 씨. 오늘 놀토로부터 이 윤호 씨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좌하겠다. 이번에 윤호 형님이 또 컴백을 하십니다. 잘 잡았다. 중심을 잘 잡았다. 여기까지만 하려고. 잘했어. 잘했다. 사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좀 네. 충격을 먹고 간 게 놀토가 멤버들끼리 합이 너무 좋잖아요. 어떤 느낌이었냐면 친구가 명절에 밥 했다고 집에 갔어. 대가족이 모였어. 나 혼자 쩌리된 느낌 뭔지 알아요? 게스트가 주인공인 프로야. 아니 윤호영 씨, 저희는 팀플레이예요. 팀플레이. 아 저는 원래 하나가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. 네, 팀플레이. 아니요. 우리 완전 하나. 팀이에요, 팀. 네. 원팀, 원팀. 그럼. 원팀으로 갑시다, 원팀. 네. 그럼. 아니 뭐 딘딘 씨가 지금 윤호영 씨가 이제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앨범인가요, 이번에? 카메라 어디 봐야 되죠? 어. 아, 이쪽입니다. 아, 아 이번 앨범은요 약간 누아르라고 네, 여섯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오랜만에 컴백한 것만큼 뮤직비디오 여섯 개 다 찍었습니다. 아니 대단하다. 여섯 곡을 뮤직비디오 다 찍었다고요? 네. 와 조심스럽게 음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? 어 나도 못 봤어. 나도 못 봤어.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? 진짜로? 네, 짧게만 그러면. 윤호의 새로운 앨범 음악 으지. 멋지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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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어진다! 살아있네.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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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아있네. 살아있어. 오. 이게 떨어졌네요. 이거 부서진 것 같은데. 당신의 열정에 마이크가 고개를 숙이네요. 자기도 명언 하나 하고 싶어서. 하고 나서 본인이 고개를 숙였어. 본인 고개가 됐어. 본인 고개를 숙였어. 어떻게라도 좀 잘.